이렇게 찰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들기름을 발라주고 찍겠습니다. 아, 그 접시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인절미를 10분 만에 인절미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간식을 먹고 싶을 때 금방 해서 먹으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제가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.
잔잔할 때가 엄청 잔잔한데 서리태 콩가루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저녁을 많이 먹고 나서 오늘 많이 먹으면 지금 밤 11시 25분인데 안 되겠죠? 그만 먹어야지.